네, 지난주는 세계 경기 관련 지표들이 올 들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친긴축 연정 구성으로 트로이카와의 전면적인 대립에서 벗어나며 위험 성향이 완화됐습니다. 네, 그러나 재협상 과정에서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여전한 데다 이 미국의 경기 지표 둔화, 스페인 은행권의 불안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 심리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BS 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 환경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의 이두원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 5주 만에 하락으로 반전된 한 주였습니다. 가장 컸던 것이 역시 미국의 통화정책회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이 좀 컸었고 그 이후 나온 여러 가지 각종 경제 지표들이 세계 3대 경제권 모두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주택 매매 건수가 하락을 했고 또 제조업 경기의 선행성이 강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하락했고 또 미국의 경제 전망치를 지난 4월달 예측한 것보다 이번 새로 예측할 때는 0.2%포인트씩 다 낮춰서 잡음으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좀 떨어진 것도 주가 하락을 만든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교체 매매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6월 말로 종료가 됐었는데 그래서 연말까지 연장시키면서 자금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을 반전시키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6%가 예상될 정도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2분기 연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친 복합 PMI 지수 역시 연속해서 50 이하인 49.3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현재 유럽의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독일의 국채 금리까지 소폭 상승하면서 유럽 경제에 어떤 대들보라고 볼 수 있는 독일 경제에도 이상 징후가 잡히면서 역시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7.5% 이하까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또 홍콩 샹하이 은행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PMI 지수 역시 무려 8개월 연속 50 아래인 48.1을 기록함으로써 중국의 경기도 결코 좋지 않다는 모습이 우리나라 주가를 끌어내리는 여러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전에는 유럽의 여러 리스크들을 해결시키는 또 미국에서 부양 조치가 나오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결국 그 기대감이 조금 무산됐고 또 거기다 경제 지표까지 나빠지면서 전체 주식시장은 전반에는 강했지만은 중반 이후 떨어진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경기 둔화와 함께 무디스의 신용평가 회사를 전 세계 주요 은행 15개를 무더기로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다우 같은 경우 연중 두 번째로 떨어졌고 우리나라 지수도 6월 달 들어서만 두 번째 하락폭인 41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그런 위기도 갖추었었습니다. 다행히 유럽 쪽에서 정책적인 변수를 좀 호전적인 모습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주말에 주가는 조금 끌어올리면서 이번 주를 그래도 위험성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ECB에서,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에서 그동안 담보로 받았던 이 MBS에 대해서는 등급이 좋은 이런 MBS만 받아들였었는데 이런 MBS를 등급이 좀 중간 정도인 BBB-까지 담보를 받아들인 것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유럽의 주요 은행권들의 자금이 숨통이 터졌다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스페인 은행권의 자금이 좀 좋아진 것은 시장의 고무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유로존 핵심 4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개의 나라가 회의를 했었는데 정상들이 모여서 완전한 결론은 이르지 못했지만은 성장을 좀 중시한다는 여기까지는 합의를 본 것도 시장에는 좋은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은행 시스템 통합을 통해서 은행의 부실화 문제를 좀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인 것도 이번 회담의 하나의 성과인데 결국은 이번 주말에 있을 유럽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 이번 주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주말 열리는 유럽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또
주 중반에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들에 대한 이런 것이 맞서 싸우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경제 지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도 역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신규 주택, 또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등 주택 관련 지표들이 나오는데 지난주 주택 관련 지표로 봐서는 쏙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27일 내구재 주문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미국의 소비 성향을 밝힐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지표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 제조업 지수도 완전히 이제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단서는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반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좀 악화돼서 또는 둔화돼서 발표가 될지라도 주말에 열리는 유럽 정상회담들의 이런 회의 결과 28일부터 29일까지 현재 26일, 28일부터 29일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역시 3분기 이익까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또 거기에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역시 좋아 보이고 또 철강과 유통업도 중국 경제가 조금씩 호전될 기미가 보인다면 편입 대상에 포함시켜서 관심 종목을 좀 압축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 변동성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경제지표에 관련된 둔화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변수들, 유럽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되는 EU 정상회의와 유로존 합의 도출 여부가 가장 큰 주목거리입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의 세부 시행 방안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예정으로 그리스는 재정긴축 시한의 2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의 반대로 재협상이 단기간 내 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는 이번 주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IT나 자동차, 철강, 유통업 정도로 관심을 압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NSP 주간시황이었습니다.